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을 우리가 알러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알러젠이 꽃가루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짧은 질문에 답변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강아지도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게 몸에서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당연하죠. 강아지들 당연히 꽃가루 알러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 알러지라는 증상 안에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가 있어요. 음식 알러지는 먹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아토피는 피부로 만나는 거,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토피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절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음식 알러지는 아토피나 가려워하는 부위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1년 내내 약간 산발적으로 좀 괜찮아졌다가 또 가려워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고, 걔는 봄에만 그래, 얘는 가을에만 그래. 계절성을 탄다면 아토피일 가능성이 더 높고, 계절성을 타지 않는다면 음식 알러지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죠.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을 우리가 알러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알러젠이 꽃가루라는 거죠.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긁고 핥습니다. 계속 이제 핥아요. 봄이 되면 더 그렇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긁고 핥는 것을 하루에 5번 정도 이하라고 하면 이건 정상으로 봐요. 10번을 넘어간다, 비정상적으로 가려워하는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눈이 붓거나 막 눈곱이 잔뜩 낄 수 있어요. 눈 주위가 이렇게 붉게 된다거나 염증으로 인한 그런 노란 눈곱 같은 것들이 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는 게 좋고요. 막 머리를 계속 흔들거나 재채기 이런 모습들, 꼭 꽃가루가 아니더라도 가로수에 많은 나무들에 의해서 아토피 증상 일으키거나 이런 아이들도 많고요.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잔디예요. 우리 아이가 겨울에 괜찮았는데 봄에 좀 심해진다, 아토피 증상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쓰는 약들이 과하게 걱정하시는 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보호자분들 걱정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효과도 스테로이드랑 비슷한데 부작용은 스테로이드만큼 없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먹는 약과 주사가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 다른데 주사 같은 경우는 한번 맞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가거든요. 주사가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나 주사 맞는 게 좀 싫다라고 한다면 매일 먹는 약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나 우리 반려견들한테는 가장 기다리던 계절이 오는데, 꽃가루 알러지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걱정스러운 계절이거든요.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작용 가장 적은 그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해서 잘 치료하면서 가장 좋은 계절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으로 그리고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